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가을의 끝자락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속히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자기 자리에 착석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이름 앞에 특별한 타이틀 하나 달기도 아주 힘든 세상인데 태권도 국가대표, 배우, 가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능력자 이동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번쩍번쩍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첫 출연이신데 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 정면에 카메라 향해서 아주 치명적인 표정으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준입니다. 아, 이거 오늘 또 윤선 씨의 전태만상 이 특급 열차에 예, 지금 트롯 열차죠. 네. 여기에 방금 제가 올라탔습니다. 야, 자, 지금 인사하시면서 네, 선글라스를 싹 벗으셨는데 네, 네. 와, 번쩍번쩍하십니다. 네, 선배님.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달리죠. 예, 예, 맞습니다. 열차가 예, 예, 한번 뭐 안전하게 재밌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와, 네. 아니 이 가을 끝자락에 정말 잘 어울리는 와, 이 음색. 아, 그래요. 멋있습니다. 지금 전병택님께서도 의리 이동준 승님, 아, 의리 손 한번 흔들어 주이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의리는 김보성이가 의리 하도 남용을 해가지고 내가 쓰기기는 좀 거시기하네. 그래도 와, 여러분들 가을 멋지게 의리로 보내십시오. 네. 야, 김혜수님께서도 이동준님 보려고 보라 켜고 앉아 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안 깨길 바라면서요. 라고 또 이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김정춘님께서는 탤런트 겸 가수 이동준 씨 정말 멋지고 보조개 이 매력 아닌가요? 정말 잘생겼잖아요. 라고. 아, 그래. 이 머리가. 아, 오른쪽. 오른쪽. 네. 아, 이거 그러면은 뭐 네, 시술 이건 아니시죠? 아니, 이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예. 요즘 아버님 사랑을 내가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오른쪽이 아버님 사랑이래요. 아. 왼쪽도 조금 있긴 있는데 아, 이건 어머님 사랑. 관상학적으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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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접근하시죠. 풀이를 하자면은. 야, 아니, 저는 여기 이 왼쪽에 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 사랑을 받고, 뭐야,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아, 그래. 그런 점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또 차이가 있더라고, 왼쪽, 오른쪽. 그 남자 그쵸? 사랑 많이 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잘못된 거. 틀렸네. 오유빈님께서는, 네, 어머, 엄마야. 우리 조인성님과 판박이신 이동준님 오셨군요. 어, 그래요? 더 멋있. 조인성? 아, 현빈이라면 또 얘기가 맞다, 되는데. 맞다. 아, 조인성? 어, 맞아요. 처음 들어봐요. 네. 진짜 현빈 씨 네, 느낌도 네, 완전 나는데요. 네, 한동안 현빈이가 나를 닮았다 해서 네, 좀 맞아요. SNS에서 좀 화제가 됐었죠. 호, 9193님 소개해 주세요. 네. 9193님 그 강아지랑 네, 아, 아, 강아지랑 드라마 촬영하는 동주 씨 봤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아연동 마님. 아, 아연동 마님의 드라마. 네. 강아지랑. 아, 드라마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강아지 그 큰 갠데. 그때 설국이라고. 네. 개랑 이제 뭐 강아지는 작은 느낌이긴 자, 하네요. 에, 강아지는 이제 우리 이제 왕자라고 제 집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왕자. 왕자. 네. 그 네, 뽀메. 뽀메라니안 귀염둥이. 네네. 한미숙님은요 네, 또 소개해 주세요. 한미숙 윤 차장님 좀 늦었어요. 어, 동준 오빠 오셨네요. 뭐, 뭐냐 보라. 보라. 보는 라디오를 또 보고 아, 계세요. 아, 보라 켰다가 깜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예요. 반갑습니다. 정말이에요? 어, 진짜. 아, 저,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네. 선배님 들어오시는데 아, 그 길이 번쩍번쩍하시고. 아, 그래요. 야, 아니 진짜 평소에 잘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이렇게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아, 자주 들어. 뭐 정말 많은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가장 좋아하는 얘기 어떤 얘기 제일 좋으세요? 근데 두 개 다 뭐 그냥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을 때는 어, 별로예요. 왜? 수현 씨도 안 그래요? 본인 목소리 들을 때는 좀. 근데 남들이 제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어머 어머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런 오, 얘기를 진짜? 해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누구나 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어디 가서 내 목소리만 옆에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있으면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목 말을 하면은 다 알아요. 아. 네. 감출 수가 없는 네, 거죠.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이 거친 목소리. 네네네. 뭔가 어? 그 뭔가 상남자 나온 어떤 그 목소리. 그게 또 예.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매력 그 자체죠. 그 잡채. 아니 근데요 배우 이동준으로서 그리고 오늘 천태만상에서는 가수 이동준으로서 매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가수를 활동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아주 그리고 작게 인사도 드리고 했었어요 무대에서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음반을 참된 것은 2000년도. 우와. 2000년도에 처음 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드라마를 한참 할 때잖아. 예, 예. 그러니까 뭐 노래로서 이렇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뭐 바쁘시니까. 네, 바빠가지고 예. 드라마 찍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그때 이제 처음 음반을 그때 신곡을 6곡을 만들었어요. 우와, 처음에 거의 하면서. 정규 앨범이네요. 네, 정규 앨범으로. 그랬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드라마를 열심히 하고. 네. 그러고서 내가 워낙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네네. 2014년도에 드라마 나만의 당신 네. 이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노래로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겁게 내가 살자. 인생 산막을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도전 다쳤군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네. 데뷔곡은 그러면 2000년도에 낸 데뷔곡이? 그것은 노래 한 곡 술 한 잔. 술 한 잔. 여러 가지 많아요. 비엘에 뭐 미안해요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안해요는 2014년도.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연기를 이제 접고 노래로 전적으로 이제 데뷔를 할 때 가수로 데뷔를 한 거죠. 이제 전적으로. 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김진용 작사 작곡이죠. 네. 그런데 배우로서 이제 또 활동을 하셨고 가수로 또 활동을 하시고 또 다 이제 활동을 다 하시는데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예, 엄청 힘들게 다 외워야 되고 막 대사에 외우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동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쉽게 하게 하면은 옛날에 제가 드라마 했던 뭐 야망의 세월을 그라든가 황신혜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부부로 나왔어요. 야망의 세월 같은 경우는 김태환이야. 그래서 이동준이가 아니라 김태환이의 그 주인공의 인생을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지는 연기되면 2년 동안 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아니라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인생을 산다. 그리고 일반 팬들이라든가 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노래를 하니까 예, 예. 사실 내가 노래를 하게 된 동기도 많은 드라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니까 역시나 무대에서 네, 우리 소연 씨도 네. 무대에서 딱 무대만 올라가면 신나잖아요. 노래 부르면은 박수 받죠. 내가 불러서 내가 신나죠.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예, 그죠? 예. 팬들이 좋아하는 모습.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행복하고. 근데 드라마 연기는 좀 외로운 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인생을 역할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런 인생 살아보면 좋지만은. 야,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1년이 금방 가고 드라마 하다 보면은 금방 가요. 기본적으로 최하 6개월이거든요. 와, 그렇죠. 언제 6개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네네. 대사를 안 외우고 가수인. 가수는 천태만상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 자기 거. 그렇죠, 그렇죠. 나는 봉자에만 가다 부르면 되고. 예. 그리고 대기 시간도 별로 없어. 가수는. 예.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은. 그렇죠. 근데 드라마는 가면은 막 그냥 뭐 몇 시간도 기다려요. 연기가 뭐 기다리는 예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예. 너무 이 피곤하고 힘들어. 특히 사극을 하잖아요. 네네. 션 붙이고 기다리려고 그러면 막 답답해. 2시간 3시간씩 나 이제 순번 안 들어오고 기다려 봐. 미친다니까. 네. 한 씬 두 씬 그거 찍으러 저기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그거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행사 가시면은 또 가서 그래도 노래 또 부르시는 동안 또 확 즐거워. 그 노래는 좋잖아. 가면 바로 그냥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딱 도착하려면 10분 전에 딱 가가지고 올라가서 봉자야 딱 부르고 그럼 박수 받고 그리고 바로 이거 어때?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출연요. 바로 아주 뭐 깔끔하다. 잘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노래로, 선배님 뵈면은 대기실부터 대기실에 계실 때부터 그 주변에
네 팬분들이 네, 얼굴 네. 한번 이렇게 뵐려고 보려고 네. 이렇게 막 왔다가리 갔다가리 무대에 올라가면 그 열기가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려고 이제 오시는 분이 분들이 많고 계시고 그리고 이동준 하면은 노래 요즘 노래가 잘하는 가수들 많잖아요.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수 네. 가수라기보다도 가수지만은 내 노래가 있으니까 가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이너로서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가는 거죠. 너무 네. 멋있습니다. 네네. 노래도 너무 정말 좋고 또 한명희님께서는 동준 오라버니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지금 울부짖고 계세요. 근데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봉자이라는 노래는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다들 네. 힘들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응원과 같은 노래예요. 봉자야. 봉자가. 그래서 봉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자꾸. 누구냐. 누구냐고. 그런데 봉자. 하나 의미 없어요. 친구예요. 그냥. 아. 친구. 친구 이름을 그냥 갖다 그냥 봉자로. 예. 그런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 여사친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해서 그냥 봉자로 제가 이제 애칭을 만드는 거죠.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와 입에 짝짝 붙는데 이 봉자야. 네. 자 그렇다면요. 라이브 보여주신다고 네. 합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희 천태만상 천상이님들 봉자야. 이 노래 듣고 또 여러분 한 줄 감상평도 보내주시고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봉자야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힘내세요. 봉자, 봉자. 시누리지 말자, 나의 친구야. 봉자야, 친구야.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오늘처럼 만나자 새로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천문의 꿈 펼쳐보자 다짐을 하고 서울 하늘 여기 왔던가 화려한 도시 높은 빌딩 사이로 주술 움켜쥐고 달려왔던가 땀방울에 샤워를 해도 참참 세상이 힘들다 해도 참참참 부어라 마셔라 진짜 멋진 나의 친구야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봉자야 흰머리와 주름살 무척 늘어도 두 손 잡고 달려가보자 멋진 아내와 아들 딸도 다 컸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아 있구나 땀방울에 샤워를 해도 참참 세상이 힘들다 해도 참참참 부어라 마셔라 진짜 멋진
친구야. 이미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친구야.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자자. 봉자 봉자 봉자야. 지금 봉자 들어가신 이름 갖고 계신 분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상희님께서 와 동준 오빠 너무너무 멋져서 비명을 질렀네요. 진짜 저도 옆에서 실제로 이제 뵙는데 네. 비명이 나옵니다. 저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멋짐과 매력이 철철. 제 이름을 우봉자로 바꾸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봉자씨 우봉자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봉자라고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불러주셨어요. 네. 아니 저희 커피 쿠폰 우상희님께 보내드릴게요. 좀 한잔 하시면서 즐겨주세요. 정상우님 소개해주세요. 네, 사장님이 후배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혼을 내셔서 창피하고 축 처져 있었는데요. 기운찬 라이브 덕분에 다시 기운이 불끈 납니다. 생유 베리 감사. 야 가공란 세트. 예 이걸 또 예. 그 힘내세요. 힘이 난다. 난 이거 얼마나 좋아. 가공란 세트 되게 터프하게 보내주신다. 야경란 세트. 공란 세트. 예. 아니, 저 좋습니다. 후배님 후배들 앞에서 사장님이 혼내셨나 봐요. 글쎄요. 예. 아유, 너무하네. 처지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그럼? 때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 나의 친구야. 이 노래를 부르면은 에이 다 스트레스가 싹 풀립니다. 좋아요. 박숙자님께서는 아 친동생 이름이 봉자인데 올해 유난히 아팠거든요. 이동준님 노래 신나게 불러주면 아픈 곡은 없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봉자야 이제 그만 아파 사랑해 하셨어요. 아이고, 아플 때 그냥 노래방으로 가세요. 그냥 가서 그냥 봉자야 부르세요. 아유, 저희 박숙자님 아프시다고 하는데 동생분이 네. 저희 선물 이거 드릴까요? 얻은 거요.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드릴까요? 면역. 아, 면역 관리 영양제. 예. 아우 좋은 건데. 맞춤형으로. 면역 관리 영양제 이거 좀 잡수세요. 예. 박숙자님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잡수세요. 또 신영대님께서 아니 진짜 노래 제목 봉자 끝내주네요 하셨거든요. 아 진짜 정말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제가. 야, 아니 긍정적이고 아주 힘이 네. 아주 넘치고. 네네. 그 봉자야 부분에 친구 이름 넣어가지고 개사해가지고 부르면 그렇죠.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수현아.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니 진짜로 네. 여러분 이동준 씨의 봉자야 노래방 가면 네. 노래방 가시면 친구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르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봉자 박력 넘치는 노래 막 신나는 노래도 잘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요 또 이제 무대 위에서 선배님 뵀을 때 그 발라드 듣고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절로 그거 마음이 가고 그게 제가 이제 정식으로 했던 노래죠. 그게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하면서 네. 했던 노래 미안해요라는 노래가 있죠. 아 네. 미안해요 이 네.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노래는 제가 이제 14년도에 네. 가수로 데뷔하면서 딱 그 김진영 작곡가한테 곡을 받았을 때 네. 이 노래는 제가 정말 내가 내 집사람 우리 그 일민이 엄마한테 꼭 불러주고 싶은 노래구나. 그런 생각이 딱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 늘 나하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만 알았어요. 내가 뭔가 착각을 했죠. 예. 근데 살아보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나하고 산다고 해서 결국 그것만 행복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하소연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하는 근데 앞으로 잘할게. 이 아내분께 그러면은 실제로 이 앞에서 불러드린 적도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지 노래를.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네. 마음을 담아서 그럼요.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 가슴에 있는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을 시켜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동준이가 가수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네. 그때 기준 우리 이제 가수분들이 무슨 노래지? 우와 저 노래 좋다. 괜찮네. 하고서 그렇게 생각을 다 했어요. 지금도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네. 이 노래 부르면은 또 이렇게 막 네. 신나는 것도 부르시고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가 딱 잡히거든요. 그렇죠. 3283님은요. 야 빌보드 차트에 BTS가 있다면 트로트 차트 올킬 이동준 100% 장담. 지금
많은 아. 분들께서 또 이 미안해요 노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와, 가을 어. 끝자락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네.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네. 혹시 미안한 생각이 있으면 뭐 신랑이 됐든 뭐 부인이 됐든 간에 관계없어요. 서로가 불러주면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 안고 사는 전국의 모든 남성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 한 주 감상평 여러분 보내주세요.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라이브 네. 네, 청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반주 주세요. 미안해요 힘들었나 여기까지 오기가 왜 내게 진작 말을 못했나 나에게 잘해주려 항상 애쓰던 모습 가끔은 지근해 보였지만 그것도 난 모르고 행복에 겨웠지요 그대의 속마음도 모른 채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그대를 탓하기만 했지요 늘 가까운 곳에서 날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 난 줄만 알고 늘 나를 위한 삶이라고 말해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우세요 사랑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 난 줄만 알고 늘 나를 위한 삶이라고 말해 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우세요 사랑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 노래 아, 진짜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지금 조성노님께서 이 늦가을 11월 중순에 딱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뭉클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소리 진짜 국가대표급이세요. 캬라고. 혹시 뭐 애인하고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예, 예. 이때 이 노래 한 곡 딱 노래방에서 불러주면은 다 해결 끝납니다. 아니 가사가 네. 야, 이 진짜 하나하나가 나에게 잘해주려 항상 애쓰는 모습 가끔 그렇지. 측은해 보여. 그걸 모르고 행복에 겨웠었다. 그렇죠. 근데 속마음도 모른 채. 근데 더 많은 사랑으로 날 채우기 위해 그대를 탓하기만 했죠. 가사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마음이 지금 막 뭉클해지신단 분은 많이 계세요. 이가정님은요. 남편 모르게 또 홈쇼핑 주문한 게 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미안해져서 반품할까 싶어요. 여보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요. 원 플러스 원이라 흔들렸어. 라고. 이 노래 듣고 지금 반성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희 이가정님께 남편분 모르게 또 홈쇼핑 하셨으니까 두 분이 같이 드시라고 뭐 선물로 네. 드릴까요? 그래 커피 쿠폰 두 장 드리시죠. 네. 자, 아, 홍혜경님 소개해 주세요. 앉아서도 완전 여유롭게 부르시다니 노래가 왠지 찡하네요. 대낮부터 감정 실리네요. 이거 우찌까이. 아니, 앉아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보고 또 이 보라 보는 라디오로 보시고 네. 지금 많이 놀라셨어요. 오,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잘 부르시냐고. 아니 저희 홍혜경님께도 선물 하나 드리자고요. 커피 쿠폰 드릴까. 커피 쿠폰 좋아요. 아유, 웃으시, 네. 이렇게 웃으시는 네네. 소리가 아, 네. 통쾌하시고 선생님 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 미안해요 이 노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을 아니, 담아서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진심으로 불러야죠. 진심으로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죠. 아, 네. 아, 이 멜로디도 좋고 그냥 네, 멜로디 좋고 이건 그냥 흘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예. 버려서는 안 될 가사들이죠. 전부 다. 아, 이 가사를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이거다.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가사를 보고 제목은 다른 거 있었어요. 원래요? 원래 제목을 가난한 사랑이라는 걸 썼는데 나는 가는 사랑? 가난한. 가난한. 근데 노래 이 가사를 보고서 아니 이거 아닌데 나는 이걸 이 노래를 부르면 미안한 마음으로 부르지 가난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르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노래를 계속 쭉 부르다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랑을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 이런 얘기는 또 좀 그렇죠. 부정적이니까 네네네. 또. 네네네. 그래서 그냥 항상 겸손하게 미안한 마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갚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로 바꾸자. 네. 아니 진짜로 이 좋은 네. 노래 미안해요 많은 분들 또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2부에도요 이동준 씨와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배우 이동준보다 더 멋진 가수 이동준 씨의 음악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다시 착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연기력, 가창력의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까지 갖춘 이 시대의 진정한 퍼펙트맨 가수 배우 이동준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이동준 씨 아드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세요. 이법성님은요 이동준 형님 아드님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아침마당에 또 언제 나오나요? 라고. 네 아침마당에 같이 한번 나갔었죠. 몇 번 나갔는데 우리 제 아들 일민이 네, 요즘 일민. 뭐 노래 열심히 부르고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유, 진짜 아드님도 퍼펙트맨이잖아요. 네, 이번에 뭐 경연대회 아마 그때가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훤칠한 외모에 또 가창력에 연기력 모두 갖추셨잖아요. 네, 일민 씨. 네. 배우도 가수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일민 씨잖아요. 요즘은요. 네.
나보다 가수로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지가 이 노래를 아주 제대로 배워가지고, 예. 나를 가리켜요. 집에서. 집에 와가지고. 같이. 나한테, 아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 더 불러보고. 야, 서로. 좋으시겠어요. 아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예. 근데 우리 일민이가 참,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네. 아주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대단하더라고. 의지. 그래서 제가 그게 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나는 그 내가 국가대표를 하고 네.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내 의지가 강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뭔가 하려고 해내려고 하는 그 의지, 야 대단하다. 몸무게 20kg 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몸무게를 20kg를 빼셨어요? 예. 일민 씨 그렇게. 등치가 그렇게 딱 아니에요. 그렇게 뺄 등치가 아닌데 더 확 빼셨다고요? 아니 내 옷을 다 입었으니까. 약간 등치를. 네. 그러다 이 골격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근데 와 멋있죠. 멋있으시잖아요 일민 씨도. 네. 그렇게 몸무게를 빼고서 노래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요. 야 이번에 또 뭐 경연대회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기대가 해봐야죠.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모르니까 어때요? 집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일민이도 성인이잖아요. 네. 나이가 30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제 뭐라고 막 이제 내 생각대로만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좋은 건 가르쳐주고 서로 서로 좋은 점이 많아요. 피드백 해가면서 뭔가 되게 다 뭐라 그럴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같이 노래 같이 부르고 저는 이렇게 엄마 이렇게 노래 엄마도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불러도 너무 많이 부르면 아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같이 노래하고 하면서 너무 화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르는 줄 알고 우리 집에 왔다가 거기서 아예 자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집에서 혼자 그냥 뭘 하는 거야. 아래층 위층에서 들리잖아. 네네. 밤에. 근데 내가 연습하는 줄 알고. 아이고 밤에 노래 연습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노래 잘 하시는데 좀 시끄럽긴 하네요. 그렇지 또 이렇게 같이 네. 노래를 두 분 다 하시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저를 갖다가 제 팬이다 보니까. 네네 좋아하시죠. 화는 못 내고 그냥 그치.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끝나 그러시는 거고. 네네. 그렇죠.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런저런 얘기들 좀 더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노래 제목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노래 제목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가수가 되기 전부터 즐겨 불렀던 내 인생의 명곡. 이 한 곡을 꼽아 주신다면? 한 곡을 꼽아 준다라면은 나는 그 최백호 선배의 네. 그 낭만에 대하여. 오. 예, 일단 좀 저한테 이 분위기가 좀 어울릴 거 가을 남자. 맞아. 도라지 위스키 탁 이렇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준비 내리는 날. 야,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나요? 분위기 있는 남자. 분위기 어떻게 좋죠. 생각하세요? 스스로? 아, 뭐 딱이죠, 내가. 왜냐면 바바리콘도 탁 입고. 비가 가을 비가 내리는 날 낙엽이 떨어지고 이때 혼자 다방에 들어가서 다방이요? 마담이 매듬 오빠 하고 그러면 그래 오빠 왔다 오빠 떨어지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한 잔 갖고 와봐. 와 드라마 한 장면 같아요. 지금 대사 하신 것 같아요. 오빠 보면 너무 어제 하루 피곤이 싹 풀려요. 오빠 사랑해요. 지금 진짜 드라마 대사처럼 네. 그림이 싹 그려져요. 네. 아니 진짜 수트 탁 입으시고 이 노래 무대 위에서도 불러보셨을까요? 불러봤어요. 옛날에 가요 무대에서 내가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봤어요. 네. 네. 진짜
제 생각에는 템포가 빠른 곡도 좋지만 네. 미안해요도 그렇고요. 분위기 있는 노래 참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분위기를 좋아해요 제가. 참 이 가을 날씨 이때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차가 됐던 뭐가 됐던 드시면 그 모습 저차도 그림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남자 같다.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니까 정의 그냥 이동준 하면은 상남자라고 많이 표현을 이제 하는데 예. 뭐 쌈짱이니 뭐 상남자 어떤 그런 이미지를 네, 네. 갖고 있는데 내심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강이죠. 내강. 내강 아니가 안에서 강하다. 외유 내강. 아니 그러니까 외강 내유다라는 그러니까 외강 겉쪽 겉으로는 강하고 속으로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남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을 좋아해요. 분위기 있는 남자. 그 남자 남자다운 남자. 상남자. 이재희 님께서 오빠. 매듭 느낌으로 오빠. 너무 멋지세요. 오빠. 오빠. 아유 제이 그냥 씨. 제이 씨 어디에요? 저희 느꼈나? 노래 좀 더 듣겠습니다.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천태만상 신차 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네. 제가 선곡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내 피로가 풀린다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매댐 맘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근데 내 노래는 쏙 들어갔나 이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또 봉자야 이거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네. 아니 진짜 윤수연 그럼 저랑 만약에 듀엣곡을 부른다 함께 불러보고 싶은 곡 뭐 있을까요? 제가 또 한번 승 여쭤봐요. 아 그래도 한번 우리 이제 듀엣을 부르는 노래를 또 선배님들 중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 이런 노래 참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고 이제 네. 좀 건강도 좀 많이 회복을 하셨지만 예, 예. 그래도 그 선배 노래 사랑해서 미안해 송등한 선배님과 또 신지 선배님이 함께 부른 아 그렇죠 네, 그 사랑해서 신자고.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자 아니 7927님께서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송대관님이랑 목소리 좀 비슷하다고 깔아앉으셔서 그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송대관 선생님께서 약간 좀 긁으시고 할 때 그럴 때가 약간 좀 그런가요? 사랑해서 미안해 아니 진짜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약간 수트 입으시고 저는 약간 타이트한 이런 드레스를 딱 입고 예쁘게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그 그림도 왠지 멋있을 것 같아요. 완전 뭐 기회 되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좋아요. 아니 저희 아니, 사실 이 노래도 네. 둘이 듀엣을 부르는 것은 미안해요 노래를 가지고서 둘이 바꿔가면서 부르잖아요. 네. 정말로 진짜 멋있는 노래. 아 지금 이 사랑해서 미안해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미안해요 그 노래를 수현 씨하고 나하고 같이 한 소절 한 소절씩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노래야. 그렇게 힘들었나 여기까지 오기가 왜 내게 진작 말을 안 했나 그러면 내게 잘해주려 항상 애쓰는 모습 하면서 또 받아서도 부르고 배경음악으로는 사랑해서 미안해가 나가지만 어찌됐든 이동준씨 미안한 건 똑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또 어차피 미안한 건 똑같으니까 네. 늘 미안한 마음 남진 윤수연의 사치기 남진 쌤이 한번 그것도 좋잖아요 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쵸 알죠 남진 형님하고 나하고 또 가까운 거 알잖아요 멋있다 네. 멋있으셔 아니 그리고 여자 후배 말고 남자 후배 또 같이 듀엣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남자 후배요? 네 글쎄요 남자 후배하고 한다면 근데 난 저기하고 아드님이랑 듀엣 무대 같이 셨었나요? 물론 같이 했었어요 듀엣 곡을 하신
계획을. 내 노래, 내 노래 가지고 아~ 이제 같이 이제 번갈아서 이제 불러보고 그랬죠. 네, 부자 그런데. 노래를 부자의 어떤 그런 애정, 사랑을 담은 그런 노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드님과. 그래서 뭐 이 봉자도 아들하고 부르니까 좋더라니까. 아. 쓰러지지 말지 아. 않나, 예, 아들아. 아~ 우선 있는 그럼, 곡을 그럼, 가자. 네. 새로운 곡보다도 그러면. 있는 걸로 달려보자. 아, 그러면은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둘이 불러도 좋답니다. 아, 그쵸? 좋죠. 남녀, 남남 다 좋아요. 아니 뭐 애인끼리 불러도 좋고 그냥 부부끼리 불러도 좋고 친구끼리 불러도 서로 나눠서 부르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 이동주 씨의 미안해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이 노래 좀 더 듣고 올게요.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야, 지금 노래가 야.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불러주셨어요. 네. 야, 아이, 진짜 아니, 또 뭐, 다른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네,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네. 에, 내가 힘들 때, 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요거 한 곡을 꼽는다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것은 정말로, 그건 내 노래 중에 있어요. 아~ 내 노래 중에. 어떤 노래죠? 내 노래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이 노래가 나온 지 한 1년 반 2년 거 됐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아직 들려드리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추억이 있죠. 그렇죠. 네, 추억이 있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네. 그래서 나는 고마움을 느껴서 이 노래를 제가 그 작사에 제가 이제 동참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같이 직접 동참을. 네. 지금 노래 제목 해운대 그 사람 네네. 노래에 작곡 작사에 네네. 직접 참여를 네. 하셨군요. 제가 영화에서 영화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 저 클레멘타인 영화를. 예. 아 저요. 그 네. 애기 때 봤었어요. 봤죠. 봤죠. 저 네. 다 봤어요. 끝까지. 아빠 아빠고 하는 애. 그 딸내미가 그죠. 네, 제 애기 때. 예, 네. 네. 그거 보고서 많이 눈물들을 흘렸는데 결국은 결론은 거기에서 수십억을 쫄딱 망했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심정이 어떻겠나 나는 그래서 부산으로 망한 부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분들이 많은 진짜 희망과 저한테 용기를 주면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 부산의 노래를 해서 뭔가 그 고마움을 한번 감사함을 보답을 이 노래로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다가 아 그래 해운 그래. 부산 하면은 해운대죠. 해운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바다 쭉 그렇죠. 해운대 안 가본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해운대 어떤 지역의 노래 감사 하다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운대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노래군요. 이 노래. 해운대 그 사람. 네네네. 아니 그때 당시 영화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 네네. 그때 이제 아유 뭐 입에 담기 슬픕니다만 망하고 네. 쫄딱 망하고 찾아간 곳이 부산. 근데 많은 곳이 있었지만 부산을 또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은.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봉하려고. 아! 본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재개봉을 위해서 재개봉을, 부산으로 갔구나. 예, 다른 극장에서는 이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봉하려고 부산의 시민회관 그리고 부산의 그 저 뭐야 KBS 홀이라고 제일 크죠. 네네네. 네. 그 양쪽에 재개봉하려고. 이 사연이 있는 줄은 네. 재개봉을 위해서 네. 부산을 또 찾으셨고 네. 거기에서 또 도움을 받으셔서 그렇죠. 또 그 마음에 이 네. 노래를 내신 거예요. 해운대 네. 그 사람 네. 0091님께서는 네. 동준이 형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소시적 불후의 걸작 클레멘타인 영화는 봤습니다. 아하. 형님의 멋들어진 저음으로 해운대 네. 그 사람 한번 땡겨주세요. 이분은요 이미 또 해운대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하시고 알고 계세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진희님 한명희님도요 해운대 그 사람을 지금 라이브로 청해 주셨거든요. 예,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네. 못했다고 하셔도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네요. 알고 계세요. 예, 예,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야, 직접 또 작사 작곡까지 참여하실 네. 정도면 네, 네. 진심을 담으신 그런 네, 노래인데 네. 자 라이브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번 땡겨 달라니까 땡겨줘야죠. 네. 자 그렇다면 해운대 그 사람 자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 역시나 함께해 주세요.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운대 그 사람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있다.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네 속으로 걸어가는 희미한 그대 모습. 그대는 누구신가 이름은 몰라도 해운대 그 사랑하네요. 가지마 가지마라 애원 내꺼나 바람에 떠밀리듯 떠나간 사람아 그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사람아 해운대 위에 그 사람아 어디서 우리 본 적 있나요 만난 적이 있었나요 처음은 아닌 듯이 낯설지 않네요 당신은 누구신가 이름은 몰라도 해운대 그 여인 간대요 가지마 가지마라 애원 내건만 바람에 떠밀리듯 떠나간 여인아 여인아 해운대의 그 여인아 그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여인아 해운대의 그 여인아 우! 광고 듣고 올게요 재미있고 신이 나는 러브 FM 잠이 깨는 탄산 같은 하이 텐션 윤수연의 천태만상 자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요 아 진짜 감동받으신 분 많이 계세요 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 벌써 한 시간 됐네요 네네 다 끝났어요 지금 오 끝날 때 벌써 다 했다고요? 어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니 진짜 정소라님은요 지금 해운대 그 사람 이 노래를 듣고서 해운대에서 헌팅으로 만났던 어. 그 오빠가 생각나는 노래네 오빠 잘 살지? 야, 그 오빠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오빠 한번 불러보세요 해운대에서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을 거예요 커피 쿠폰 정소라님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요 하영자님도 소개해주세요 저희 집이 해운대와 가까운데 우리 고장에 있는 노래를 들으니 아 가까이 사시는구나 노래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해운대에서 동준님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겁니다. 아 진짜 야. 하영자님 커피 쿠폰 저희 보내드릴게요. 야, 다음에 제가 해운대에 가끔 가는데요. 네. 보면은 저 꼭 아는 척 하세요. 제가 커피 또 사드릴게요. 우와. 네. 네. 아니 진짜 앞으로요. 태권도 선수 이동준의 인생 1막 네. 배우 이동준은 인생 2막
가수, 이동주는 인생 3막이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신 걸 봤어요. 네네네네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아주 궁금합니다. 아, 앞으로 계획이요. 예. 아, 저는 뭐 제가 이제 네, 제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네. 저는 노래를 할 거고요. 네. 노래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어진 그때그때 일이 있어요. 이제 노래 말고. 지금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준비해놨던 그 토지가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한강변에다가 예. 거기다가 지금 빌라를 지금 빌라를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군요. 우리 수현 씨도 여러 가지로 오다가 또 이렇게 좀 내가 좀 싸게 분양해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연예인 활인을 해서 아, 그리고 노래요. 네. 또 이제 활동을 열심히 앞으로 또 하실 텐데 이 노래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그날 그날 이 노래는 어떤 네. 노래예요? 이거 그날 그날 뭐 인생 별거 없다. 그때 그때 즐겁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날 그날 그날 이동준의 네. 그날 그날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야. 시간이었어요. 야. 아주 노래 많이 나갔죠? 아, 예. 아, 직접 또 불러주시는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거지. 예예. 몇 번 넘어져도 웃으며 사는 거지. 아, 좋아요. 사랑 뭐 있어 촉촉촉 정들어 사는 거지. 남자 여자 만나 좋아서 사는 거지. 사랑해 이름으로 쿵짝쿵짝 맞춰 사는 거지. 좋아요. 이 세상에 네가 없었다면 오아시스 없는 사막 yeah.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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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모래밭을 걸으며 사랑 한번 못했을 텐데 야야 운 좋게 너를 만나 띵가득 띵가득 행복한 초. 거야 헐 와이. 인생 뭐 있어 초. 지지고 볼까봐야 그날 그날 하루 살아가는 걸. 와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요 이따 잠시 후에 삼삼구 런치쇼로 돌아올게요. 네. 이동준님 천태만상 화이팅. 이동준 봉자야 화이팅. 봉자야 인생만 있어 즐겁게 사는 거지. 에러, 에러, 에러.